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편의점 알바생이 뽑은 최악의 손님 탑 7. 어떤 손님들이 최악의 손님인지 영상을 통해 같이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7위 주문대 앞에서 수다를 떨거나 주문대 앞에서 이제 메뉴를 정해서 뒷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유형. 이런 사람들이 11.1%라고 하네요. 6위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음을 유발하는 유형. 11.4%. 5위 음식물 쓰레기 등 개인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유형. 13.5%. 편의점 앞에 파라솔이나 그쵸? 그런 데나 아니면 그 라면 먹는 부스 같은 데 있잖아요. 거기다가 놓고 가는 거. 버린 사람도 많더라고. 4위 비닐봉지를 무료로 달라고 조르는 유형. 18.5%.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그치. 비닐봉지도 돈을 받아야 돼요. 그렇죠. 3위 진열 상품을 어지럽히고 가는 유형. 19.3%.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진짜 화날 것 같아. 특히 편의점은 약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그쵸. 뭔가 있는 자리에 놓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. 화나죠. 흐트러놓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. 2위 라면, 맥주 등 남은 음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는 유형. 40.3%.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잘 치우고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식당도 아니고 놓고 가면 그치. 그쵸. 진짜 민폐다. 그쵸. 1위 계산 시 돈이나 카드를 던지거나 뿌리는 유형. 47.8%. 이거 은근히 많아요. 정말 저도 편의점 알바는 아니지만 다른 알바할 때 많이 당해봤습니다. 뭐 잔돈이나 카드를 이제 다시 건네드릴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.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싹 빼가는 사람. 그런 사람 정말 뭐라 하지도 못하고 정말. 편의점 알바생 분들 중에 92.8%가 이런 민폐 손님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 다음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기대와 달라 실망을 했던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5위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든 근무 환경. 14.9%.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잡기도 하고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고. 네. 동네 가끔 보면 편의점 딱 가려고 하는데 문 남겨 있잖아요. 앞에 뭐 붙여놓고. 그러니까 자기 잠깐 그 비운 사이에 손님들 그 줄 서는 게 보이니까 신경 쓰이겠다. 진짜 못 가겠다. 4위 사장님의 간섭과 지시. 20.5%. 무슨 알바든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 알바면 안 돼. 하면 안 돼. 3위 물품 정리 입고 등 기대보다 힘든 업무 강도. 34.9%. 매번 진열하고 정리하고 반복해야 되니까 이게 강도가 좀 세긴 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특히 편의점은 그 유통기한도 되게 잘 맞춰야 되고 딱딱 지켜야 되니까. 2위 최저 시급에 딱 맞춰주거나 다른 알바보다 낮은 시급. 43.2%. 1위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유형의 민폐 손님들. 44.6%. 우리가 앞서 탑7을 알아봤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손님들이 하루에 몇십 명, 몇백 명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강도가 세긴 세. 뭔가 그러니까 편의점은 서빙이나 뭘 판매한다거나 손님을 응대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떠한 힘든 그런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힘드네요. 네. 야간도 있고 뭐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하니까 제 주변에도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락을 해서 힘내라고 해주고 싶네요. 네. 누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치. 누구의 조카 뭐 이럴 수도 그쵸. 있는데 우리의 뭐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. 따뜻하게 뭐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.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하면은 그렇죠.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사도 잘해주고 네네네.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의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